저는 지난 4년 동안 건국가 여러분의 성원의 힘이고 제21대 총장으로서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건국대학교와 함께한 45년의 세월을 마무리하는 작별 인사를 드리기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4년간 고교 총장을 맡아 막중한 친구다보다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협력하며 학교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학은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 인프라 개선, 국제화 촉진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우리 대학의 목표인 2031년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구성원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것을 경영선언합니다. 구성원을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것을 총장의 리더십 원칙으로 삼아서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며 집단지성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제가 총장으로 이룬 모든 성과는 건국가족 모두의 노력으로 만든 공동의 성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 나라를 세운다는 함께 순고한 가치와 민족의 승리자 설립자이신 상호 유석찬 박사님의 성신의 철학을 이루는 자랑스러운 건국대학교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가길 바랍니다. 인상.